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어제 폭력 논란과 함께 전과 2범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앞서 계속해서 이근 대위 저격하고 있다고 했던 유튜버 그 연예부 기자 출신 김용호 씨가 또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전과 2범이다. 그러니까 2015년에 폭행을 저질러서 이제 범죄 경력이 있고 그 관련해서 이제 폭행 뭐 혹은 폭력 그 경력에 대한 제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2015년이면은 이근 대위가 현역된가요? 그러면 해군 특수전단의 그 요원이 일반인을 때렸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좀 큰데? 네. 네. 군인이 일반 민간인을 폭행을 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게 뭐 살다 보면 우리가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개의 사건들이 더군다나 확인된 사건들이 연이어 묶여 있고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던 분들의 실망감은 굉장히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어의 선택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과이범이라는 게 조금의 벌금형을 받아도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정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로성에 의한 여러 가지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기준을 보고 잣대를 믿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일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고 업계에서는 최근 이근 대위 지우개가 또 한창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근 씨와 관련된 논란이 잇따르자요. 그를 전속 모델로 내세웠던 이제 광고계가 이근 씨 나오는 부분을 편집하는 등 이근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는요. 이근 관련 홍보물들을 모두 삭제했으며 또 이근 씨, 그러니까 이근 대위 얼굴에 사진을 붙여 그러니까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광고업계에서는 이런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광고뿐만 아니라 뭐 방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섭외가 됐고 이렇게 녹화해 놓은 방송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방송 내보낼 때는 그 이근 대위 출연분을 이제 편집하고 내보내는 뭐 이런 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근 대위 입장 요즘 근황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특별한 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긴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술잔 들고 뭐 치얼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도 뭐 이제 무슨 술병 같은 걸 들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좀 덤덤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